자, 아기 판다의 베개를 만들 천인데 아주 고운 천을 이용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개 안쪽에 들어갈 메밀 씨앗이에요. 역시 지금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 세척을 해서 말리고 있는데, 이 메밀은 찬 성분이 있고 변질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밀 씨앗을 이용해서 아기 판다가 쓸 베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이바오랑 밤을 새는 날인데, 오늘 나가기 전에 그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베개를 만들려고 해요. 일단은 큰 베개 두 개, 작은 베개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이 메밀은 가공된 메밀을 쓰는 게 아니고 생메밀을 구해서 이렇게 껍질, 메밀 피를 까고 속에 알맹이를 쓰는 겁니다. 작은 베개는 가슴 밑에 받쳐서, 일단은 젖을 먹일 때, 포효할 때 가슴 밑에 받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베개는 아기 판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완성! 됐습니다. 완성! 자,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쓸 아기 판다의 베개가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 저는 8시 출근이지만 지금 아이바오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일찍 나가볼 거예요. 지금 4시가 돼가네요. 네, 여기는 아이바오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준비실이에요. 지금 준비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이바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아이바오가 어떤 소식을 들려줄지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바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아이바오 잘할 거야, 그래도. 아이바오 잘할 거야. 힘내요. 아이바오가 어제까지는 누워서 쉬는 시간, 잠자면서 수면으로 쉬는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몸의 청결 관리를 하는, 유연부를 하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보통 2-3일 전부터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아마 아이바오가 점점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어제랑 오늘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바오, 힘들지? 걱정하지 마. 밤새 시켜줄 테니까. 아이바오 힘들면 바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이바오 잘하고 있어. 시원하니 좋아, 우리? 에이, 배 안 고파? 시원한 물 갖다 주니까 좋아요? 지금 아이바오가 시원한 물을 먹고 이제 조금 기운을 찾았어요. 아이바오, 물 다 먹었어? 좀 더 마실 거야? 에이, 물그릇 장난치지 말고.
내려왔다 해봐. 최고, 알바 최고, 너무 잘했어. 힘든데 그제. 아이고.
제가 글씨체가 졸피이라 아마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지금 어젯밤부터 철야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알바오 상황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바오가 감격적인 쌍둥이를 낳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혼자 철야로 근무를 하다가 그 알바오가 딱 아기를 낳는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한 7일 저녁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7일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통하는 과정, 양수 터지고 분만하는 과정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자, 러바오가 알바오 출산 소식을 듣고 지금 살짝 긴장했어요. 아기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살짝 긴장을 해서 러바오 아침에 활동이 달라요. 러바오, 쌍둥이가 태어났어. 응? 러바오, 후보 동생들이 태어났다고. 어때? 기뻐요? 웬일로 거기로 올라갔어? 응? 아, 좋아. 행복해요. 기분 좋아요. 응? 아이바오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해줘라. 쌍둥이 났으니까. 네, 러바오. 아이바오 축하해, 그래. 후보, 동생이 태어났어. 응? 후보 동생이 태어났다고. 응? 엄마,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 축하한다고 전해줘요.